네, 지금 뭐 패스트 트랙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사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진영의 국민들이라 그러면 지금 선거법과 패스트 트랙 공수처법 어떻게든지 그4 플러스 1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이기를 여러분들 그쵸? 많이 기다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합의가 무산돼도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요, 그거 반드시 합의가 돼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50 플러스 50에 연동형 비례대표 50을 더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가 없다. 지역구에서 만약에 대승을 거둬갖고 170석, 180석 하면 아예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카드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30명만 연동형 비례대표에 킵을 씌우고 나머지 20명은 나눠 갖는 걸로 하자. 이 안이 민주당 아니었고, 정의당은 왜 이제 와서 선거제를 그렇게 누더기로 만드냐 그러면서 이게 붙었죠. 예,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석패율 제도 갖고 이제 붙기 시작해요. 석패율 제도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석패율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남과 영남의 극단적인 지역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호남과 영남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항상 여러분들, 대구나 이런 데 가면 2등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2등을 하잖아. 근데 자유한국당이 호남 오면 2등해요? 못하죠. 그래서 석패율 제도를 영호남에서 하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인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대구나 부산 가갖고 2등을 하잖아요. 대구나 부산 가갖고 2등을 하니까 석패율 제도를 해갖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고 응?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원래 225 플러스 75에서는 권역별로 나눈 거예요. 권역별 서울 경기 뭐 인천 뭐 경남 뭐 이렇게 6개 권역별로 해갖고 석패율 제도를 2명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게 서울 경기에서 떨어진 2명은 구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12명. 그러면 이미 50명 중에서 12명을 빼면 38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석패율 제도를 없애자. 아니, 없애자는 게 아니라 6개 권역이면 한 명씩으로 줄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첨예하게 정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 이제 룰을 놓고 진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손학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석패율 제도 필요하다. 왜 자기도 2등 할수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자기가 아깝게 떨어지면 자기도 올라가야 되니까 석패율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현재 쟁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과 지금 정동영이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석패율을 안 하겠다. 그럼 석패율 제도 없애겠다. 그 대신 비례대표 50% 50명 중에 캡을 벗겨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당 입장과 정의당 입장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이 소선거 구제가 유리하죠. 솔직히 민주당은 아쉬울 거 없어요. 선거법 개정에서는.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그렇지.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그냥 선거 치르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제가 왜 지금 뭐4 플러스 1이 뭐 무산됐다고 얘기해도 결국 급한 거는 군소정당들이에요. 결국 군소정당들이 지금 급해갖고 어떻게든지 마지막에는 4 플러스 1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아쉬울 거 없어요. 거대 양당들은 솔직히 민주당은 대의 정치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양당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저 자유한국당을 없애려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선거법을 개정해서 점점점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입을 하면서 대한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를 없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양당 정치 구도가 계속 가면 지역 구도 대결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든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속 자유한국당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 개정만 제대로만 돼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의당이 비판받는 이유를 좀 제가 한번 볼게요. 정의당의 과거 발언. 과거에 정의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석패율제는 정치 개악이라고 옛날에 발표를 했어요. 정의당 심상정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석패율제는 정치 개혁 아닌 정치 개악.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 보험제. 협소한 순수 비례대표를 더 줄이고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을 위한 기득권을 강화해 줄 거. 이거 언제 그랬냐면요. 2014년 2월 24일 상무위원회. 진짜로.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같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의 중진급들 너희들 살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심상정 의원은 중진은 나밖에 없다. 중진은 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조항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라고 심상정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 정의당 발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적은 비례 의석수의 석패율제 적용 시 명망성 있는 다선 의원들이 안정적 재선 통로로 전락 우려. 2015년 2월 26일. 그 다음에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 시절 석패율제 중진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 아직 불식시키지 못해. 2015년 2월 26일 상무위원회에서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현행 제도화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 이자스민 은수미 의원 같은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 2015년 3월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과거에는 석패율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자기네들이 그 굉장히 양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석패율을 그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의당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옹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선거법 개정해야 돼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부탁하려고 이거를 내가 꺼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거법 개정안은 룰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밀고 당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꾸 민주당과 정의당의 싸움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정의당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우리 편이에요. 어?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돌렸더니 우리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었기 때문에 캡을 씌워갖고 20석은 그 양보 아니었고 정의당도 여기서 이제 양보안으로 가야 하고 결국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이 거대 양당 구조의 어떤 정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의당은 이번에 민주당이 내는 어떤 안도 나중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선거구제로 하면 정의당은요. 이렇게까지 하면요. 내년에 과거에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회찬 의원 지역구 갖고 연설을 해주고 연합을 해주고 그래갖고 우리가 어땠어요? 와 정의당이 그래도 정당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찍어주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정의당한테 한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정의당을 좀 비판할게요. 뭘 비판할 거냐면요. 정의당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정의당의 착각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정의당은 민주 진영에게 지지를 받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명박근혜 때는 민주당보다 강하게 싸워주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국민들이 정의당을 높게 박수를 쳐주고 정의당의 어떤 박근혜 정부와 숫자는 적지만 강하게 싸워주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정의당이 좀 큰 정당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의당의 착각은 뭐냐? 민주정부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은 오히려 더 더딜 수밖에 없고 더 힘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진보정부라고 얘기하는 조중동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수구세력들이 종북 좌파 빨갱이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걷다가 정의당이 자기네 정책 노선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정의당은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에게 반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누구보다도 이명박근혜 정부와 소수의 국회의원과 소수의 조직 갖고 강하게 싸워주니까 거기에 민주노총까지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어때요? 민중총궐기 같은 데 할 때 민주노총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땠어요? 막 기대됐죠? 잘 생각해봐요.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에 민주노총 깃발부대 막 오면 여러분들 박수 쳐줬단 말이야. 왜? 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공공의 적이 박근혜니까. 그런데 이런 정의당과 노동연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민주노총과 정의당을 지지했던 것은 저런 없어져야 될 정당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비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과 온 민주세력이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단 말이야. 소수,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노동계층과 정의당의 당원들이야. 자기네들이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떤 정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나쁜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썩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정의당도 발목을 잡을 때마다 사실상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원래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정강과 어떤 그 자기네 정책 노선이 이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정의당에게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의당의 투쟁 노선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놈이 먼저 공공의적이고 먼저, 외국과 쳐들어와갖고 촛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게 불만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외교부터 처단하느라고 같이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늘 자기네들이 일관되게 우리의 노동정책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서 민주노총과 같이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세력의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정의당도 저는 내년에 정의당 폭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년에 정의당 폭망할 거냐? 정의당이 자꾸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결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계속 대결 구도의 모습을 보이면요. 정의당에게 비례대표 투표해 준 국민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고. 나부터도 그랬고. 안 찍는다니까? 정의당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한두 석 갖고 자기네들이 좀 아쉬운 거 있고 민주당이 어떤 사실 민주당이 거대 양당에서 선거제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정의당은 거기에서 사실상 대화의 여지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굳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정의당은 사실상 앞으로 도약할 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이런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서로 민주당이 잘못했다, 정의당이 잘못했다. 이 구도가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피곤한 거예요. 정의당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범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티각티각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을 굉장히 피로감이 주는 거예요. 그 피로감이 어디로 가냐? 정치적 지지 세력이 약한 정의당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정의당 필요한 정당이에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정당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결 구도는 정의당에게 전혀 이름이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정의당에게 많은 비례대표 표도 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서로 어? 제가 정의당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도 양보할 수 있는 양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 주었다 그러면 도저히 여기서 서로 양보가 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정말 단판을 지어서라도 우리가 한 배고 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굉장히 무슨 민주당을 정의당에서는 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똑같아요. 거대 양당 정치 이제는 그만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석패를 저도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심상정 의원이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또 정의당을 향해서 이 자체가 민주정의에게는 절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냐?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왜 칼자루를 민주당이 갖고 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쉬울 거 없어요. 민주당. 그쵸?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해야지 가장 의석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를 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한국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소선거구제로 하면 제1야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돼요. 그쵸? 제1야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된다고요. 그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석패율 제도 뭐 이제 좀 점점 제가 보면 난항이고 뭐 무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회의를 하면 할수록 합의점들은 저는 하나하나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야만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물밑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물밑에서 또 조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중 등록제라는 거예요. 이중 등록제 갖고 또 조율을 한대요. 이중 등록제라는 게 뭐냐면요. 지역구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지역구에도 나갈 수 있고 비례 혹시나 몰라서 비례대표에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 등록제를 지금 뭐 밀당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왜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225+75 원한대로 밀어붙여 왜 그랬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해도 손해볼 건 없거든. 응? 왜 이게 만약에 부결된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가 부결되면 지역구 의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선거구제로 이번 총선을 치르더라도 그냥 자기 지역구 유지하고 오히려 남의 지역구 탈환하고 여기서 총선에서 한국당 오히려 심판론 한국당과 정의당 심판론이 그려지면 정의당은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가 파기됐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파기할 수밖에 그냥 원한 대로 갔다가 부결됐다. 민주당이 파기한 게 아니라 225+75를 패스트트랙 원한 대로 투표를 했더니 부결됐어. 그 부결의 책임이 누구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그러면 손해될 게 없는 게 뭐냐? 만약에 225+75가 되면 어떻나 봐봐요. 아니 225+75가 부결됐을 때를 얘기한 거고 그러면 225+75 와 이건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된 거야. 이때 민주당이 손해볼 게 없는 건 뭐냐. 일단은 범여권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지역구에서 130석이나 150석만 얻어도 정의당 그 다음에 호남계 뭐 민평당 이런 애들이랑 다 합쳐도 거의 180석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비례성을 올리면 민주당이 의석이 조금 깎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정의당 플러스 민평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축소시키고 범여권이 180석에서 20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진보정당의 연합공천을 없앨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늘 자유한국당, 아니 저 정의당 솔직히 민주당, 어디야?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잖아요. 단일화 했잖아요. 심상정 후보도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거든요. 늘 정의당과는 대결을 피하고 웬만큼 정의당에게는 그 어떤 민주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양보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225 플러스 75가 의결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범 여권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진보정당과 연합공천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진보정당과 연합공천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방법도 있고 당일간에게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 연동형 캡을 민주당이 양보하는 대신 총선마다 공정하게 이뤄지는 진보계열 정당의 연합공천을 없애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거대 양당 정치의 카르텔이에요. 그쵸? 거대 양당 정치의 카르텔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손해볼 거 없다 이해득실을 따지고 선거법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을 올리면 부결될 확률이 많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어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데 그거를 찬성표를 누를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거는 서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오랫동안 미래를 보고 나서라 미래를 보서라도 얼마든지 지금 내년 선거를 위해서 선거법은 합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내년 민주진영이 완벽한 어떤 자유한국당 뭐 다 합쳐갖고 80석으로 묶어놓고 범 여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갖고 개헌을 시도해갖고 개헌으로 선거법도 개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어떤 범 여권이 어떤 이런 비례성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편가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싸우지 말아라. 그쵸? 개헌은 힘들어요. 의석수만 되면 돼요. 200석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집권 내에 개헌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범 여권이 200석만 이상만 만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그 국회에다가 개헌안도 여러분들 그 제출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선거법이 뭐 부결됐다, 뭐 석패율제 뭐 단일화, 뭐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거대 양당 체제는 깨져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다. 말씀 그 뭐 정동영과 석패율제 포기할 테니 민주당도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어느 정도 그렇고. 지금 그 무산됐다는 게 뭐였냐면 오늘 밤 9시에 열렸던 게 심상정과 정동영이 석패율제를 포기할 테니까 연동형 50%에서 모자를 벗겨라, 민주당은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비례대표를 아무도 추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맞섰는데 이것도 뭐 30% 민주당이 30%에다가 씌웠으면 뭐 35% 뭐 이렇게 5%씩 뭐 양보하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뭐 10% 양보하든가 아니면 정의당이 그냥 받아들이든가 나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캡을 안 씌우면 아예 비례가 없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캡을 안 씌우면 민주당은 비례가 없으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선거제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걸 굳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이따가 중요한 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패스트트랙 법안, 만약에 선거제가 원안대로 올라가면 필리버스터 안 하고 그 표결에 참여하겠다. 뭐 민주당도 표결에 참여 안 하면 국회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표결을 해갖고 반대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선거법 때문에 지지자들이, 저는 정의당 민주당 같이 가야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 민주당 같이 가야 되는 세력이지,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갖고 뭐 정의당이 뭐 선거법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법은 뭐 같이 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 심판 대상이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쉬울 게 없죠. 공수처 법안, 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 다 올렸더니 정의당과 원한대로 올렸더니 반대했다. 개혁의 걸림돌, 자유한국당 심판론, 그 다음에 선거법만 중요했냐라고 하면서 정의당도 그게 칼자루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민주당은 바쁠 게 없죠. 그래서 그 뭐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소수 정당에서 지금 어떻게 자기네들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 집권 여당을 상대로 지금 뭐 공수처가 마치 본인들에게는 뭐 칼자루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뭐 공수처도 사실상 여러분들 뭐 정말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환호를 받고 하지만 니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살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바미당, 그 다음에 민평당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의는 됩니다.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지자들끼리 뭐 심상정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공의 적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걸 잊지 말고, 원래 이렇게 선거제의 룰을 만들 때는요, 이 룰 갖고 내년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선거제 법안이 그 양당이 합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4플러스 1이 복원돼서 선거제도 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님 지금 거의 오신 것 같은데 얘기를 자세하게 공수처 법안 그리고 선거제도 법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싸움 구도로 가면요, 정의당이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었던 분들이 그 정당 투표에는 정의당을 많이 쏘아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의당이 굉장히 박수를 받고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정의당도 어떤 노선을 조금 방향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든 자기네들의 정당 정책과 노선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민주진영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정의당에게 그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정의당이 아쉬운 점도 있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